내일장 어떤 종목을 시초가에 공략해보면 좋을지 살펴보는 내일장 간판주 시간입니다. 자, 어제 이 시간에는 토박스 코리아와 CS윈드 제시해드렸는데요. 토박스 코리아가 오늘 장중에 10%, CS윈드가 5% 상승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팀장님, 내일장 간판주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건설주를 봤으니까 철강주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시다시피 어제 같은 게 철강주 같은 경우에 미국의 어떤 모멘텀 때문에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아시다시피 미국 의회에서 무역 확장법 232조에 대해서 개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보안법, 무역보안법이 발의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형, 철강사 쪽으로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히스토리라든지 부국철강이라는 종목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은 부국철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현대건설과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무역 확장법 개정 논의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 수정이 되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대미 수출 호재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알루미늄 제품 수입 제한이란지 고율 관세 부과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철강 가격이 상당히 높았었고 수출 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해제가 되게 된다라면은 너무나 당연히 미국 수출도 늘어나게 되고 그런 매출이 증가하게 되고 이런 부분 실적과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앞으로 관세 인하로 인한 어떤 마진폭 확대 그리고 수출량이 증대가 되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을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같은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에 있는 철강도 마찬가지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휴스틱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좀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부국철강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자면은 최근 이틀 동안 오늘까지 상승현재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내일 시초가 부근에서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목표가는 한 10%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100원 정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손절 같은 경우에는 4,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강주 모멘텀 많죠. 이제 부국철강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시 한번 200일선 돌파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목표가 5,100원, 손절가 4,500원 제시해 드렸고요. 자, 이어서 대표님의 내일장 간판주 확인해 볼까요? 일단 지금 최근에 이제 거의 코로나 관련주들이 한 6개월 정도 쉬다가 이제 어제부터 되게 반응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진들은 4차 팬데믹이 거의 올 것이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뭐 그런 걸 참고하고도 이미 시장은 언제나 옳기 때문에 시장이 먼저 반응하는 것 자체가 이거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 ECS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콜센터 마켓컬리에 이제 콜센터를 구축했던 경험이 있는 기업인데 또 뭐 원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링네트 뭐 이런 뭐 알서포트 이런 종목도 물론 있습니다만 제가 ECS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이 ECS가 이 ECS의 지분 구조를 보면은 네. 스틱 인베스트라고 이제 또 창투사 쪽에서 이 종목이 또 지분을 또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굳이 내가 회사에 가지 않아도 일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다. 뭐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집에서 일을 해도 충분히 어려움이 없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켓컬리가 최근에 상장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번 주가가 업그레이드 된 이유도 마켓컬리 이슈였었는데 마켓컬리 예전에 콜센터를 구축했던 경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창투사 쪽에서 지분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 코로나 팬데믹이 한번 4차로 다시 온다면 한번 더 재택근무 관련해서 좀 이제 테마가 또 형성이 돼서 한 번 더 주가 상승을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내일 시초가에 이제 공략을 한다면 목표가는 저는 9,150원을 전고점은 딱 이제 거의 부근이거든요. 매물대가 있는 부근이기 때문에 매물대를 뛰어넘을지 안 넘을지는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거고 이제 밑으로는 이제 7,300원 구간까지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한 10%, 아래 10% 충분히 분할매도 하면은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종목은 마켓컬리, 재택근무, 그리고 창투사 이 세 가지 모멘텀 모두 엮이고 있네요. 자, 오늘 재택근무 관련주 링네트나 알서포트 같은 종목들도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 종목은 목표가 9,150원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제시해드린 이 두 가지 종목 내일장 투자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